이선 씨!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? 정말 실망이야. 그게 아니라니까요! 장식 씨! 기다려요! 장식 씨! 기다려요! 아니 이게 어딜 가? 우리가 안 따라왔으면 어떡할 뻔했어. 어? 유부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이거 엄이랑 범죄야. 언니 진짜 세구랑 차고 싶어 그래. 그래 언니. 지금 우리가 미워도 나중에 우리 고마워하게 될 거야. 아니 저, 그게 아니니까! 장식 씨! 언니 정말 왜 이래? 두바이에 있는 형부랑 세리 찬호를 생각해야지. 형부가 없다니. 아, 자기가 싱글이래? 그럼 전이 정체가 뭐야? 전화도 안 받고 부동산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? 아, 뭔 생각을 그렇게 곤돌이해? 언니가 분명히 두바이에 사는 형부가 어딨냐? 나 싱글이다 그랬지? 어. 그럼 미선 언니가 처녀란 얘기야? 미쳤어. 언니가 처녀게. 아니 그럼 세리랑 찬호는 어쩌고. 여기서 싱글이라는 말은 이혼해서 돌싱이 됐단 얘기야. 이 모질한 여사야. 어머 그럼 미선 언니가 이혼했다는 거야? 맞다.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수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. 나 그동안 형부 코빼기도 못 봤잖아. 자기네들은 봤어? 아이, 그러고 보니 나도 없다. 아우 답답한데 우리 미선 언니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? 언니네가 9동이었나? 16동 아니야? 보면만 알지? 나도 몰라. 이 언니 그냥 잡히기만 해봐라. 도대체 미선 언니가 왜 이혼했을까? 그동안 얘기 들어보면 시댁에서도 잘해주시는 것 같고 속썩이는 애들도 없고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? 왜 이래? 결혼 생활 안 해본 아마추어처럼? 속으로 하나둘씩 골무상처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. 저기 은경 엄마도 봐봐. 남편이 사업 말아먹어서 이혼했지. 땡철 엄마도 남편 백수 됐잖아. 그래서 눈앞이 캄캄할 거고.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. 내 생각에는 형부가 바람난 것 같아. 아니 언니가 살림을 못해 애들을 못 키웠어. 딱 하나 흠이라면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. 부동산 아줌마 이혼하셨어요? 야 눈물 젖은 빵. 너는 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엿듣고 그래. 확. 그런 거 아니에요.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들렸단 말이에요. 아 저게 말대꾸까지 하네. 아니 너 내 옆에 미선 언니 없다고 대드는 거야 지금? 아니에요. Hi everyone. 오셨어요? 동산 박사장 여기도 없네. 문 닫고 어디 갔대요? 글쎄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. 아 대낮부터 부동산 문 닫아놓으면 상가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 이따위로 하면 부동산부터 문 닫아야겠는데? 그게 아니라 언니가 이혼한 걸 우리한테 들켰지 뭐야.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잠적한 거야. 아우 대러버. 준수 엄마도 깜짝 놀랬구나. 우리도 놀라서 이러고 있다니까. 그게 아니라 뭘 먹었길래 입에서 하스그 스멜 자꾸 나는 거지? 아우 아침에 마늘장아찌를 먹어서 그런가? 아이 그나저나 부동산 박사진 결혼했었어요? 난 쭉 미스로 알고 있었는데 집신도 제짝이 있다더니 아니 이게 아닌데 아 집신도 낯짝이 있다더니 아우 읍스 뭐지? 어 뭘까? 집신 모처럼 하나 마치나 했더니 아니 하여간 저 옆에 내 진짜 무식하지 않아? 아, 근데 보배 엄마 오늘따라 입냄새 진짜 너무 심하다. 마늘장아찌를 좀 많이 집어먹었나? 창식 씨, 왜 내 전화 안 받아요? 저 지금 창식 씨랑 처음 만났던 카페 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제발 좀 나와주세요. 저 창식 씨한테 할 얘기 있거든요. 꼭이요. 녹음 보였습니다. 엄마, 부동산 아줌마 어디 아프셔? 오늘 보니까 부동산 문 닫혀있대. 어머 그러게 말이다. 아유 나도 물어보던 참였는데 세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다니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 너는 한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그것도 모르니. 아유 좀
아니 남편은 말이야 양투바이 가 있고 애들은 다 떨어져 있다는데 혼자서 아파서 쓰러지려다면 어쩌려고. 아유. 괜찮을 거예요. 어쩌면 너는 걱정도 안 되니. 아니 이렇게 그냥 어른 애들 꼼꼼히 하는데. 아유 인정머리 없기는. 하여튼 그게 아니고요. 미선 언니 이혼했대요. 그동안 비밀로 하다가 저희들이 다 알게 되니까 좀 민망해서 부동산 안 나온 것 같아요. 뭐? 아유 아유. 얘, 너 그러는 거 아니다. 아니 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? 아유, 아 이혼하기에 뭔 자랑이라고 떠버리고 다니고 싶었겠어. 어쩌면요? 아니 그냥 감싸줄 생각은 안 하고 신나게 입방정이냐 입방정이. 아니 저는 어머님이 궁금해하시길래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? 어? 바람난 거 아니라고 그랬지. 얘 세리 엄마는 남자들이 좋아할 타입이 아니야. 아니 그래서 왜 이혼했대?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. 아유 그냥 아니 중요한 거 쏙쏙쏙 빼놓고 그냥 다 쓸데없는 거. 아유 알았다. 아니 너 그냥 쓸데없는 것만 알아가지고. 엄마 할머니랑 똑같지? 하나도 안 똑같거든. 아, 뭐가 안 똑같아. 그냥 똑같기만 하고만 그냥 애미야 지금도 지금 나한테 숨 보고 있는 거냐? 어? 지금 다 놀리는 거야? 그냥 아니, 어머니 씨 그게 아니. 언니 너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? 창식 씨가 전화했더라. 어? 언니가 자꾸 전화해서 괴롭힌다고. 아, 소개해 준 사람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. 전화 좀 그만해. 어?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진실은 말해야겠다고. 내가 애 딸린 유부녀가 아니고 어? 처녀라는 거 꼭 말해야겠어. 안 그래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눈치더라고. 아 그러길래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뭐 처음부터 거짓말 하고 싶어서 그랬니? 다 먹고 살라 그런 거지. 부동산 운영하면서 여자들 상대해야 되는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왜 결혼 안 했느냐? 지나가는 남자랑 얘기만 해도 색안경 끼고 볼 거고. 아 그리고 아줌마들이랑 대화도 안 통하고. 그래서 그런 건데. 언니도 참 딱하다. 아유. 아니 근데 그 동네 여자들 참 띨띨하다. 남편도 없고 애도 없는데 그걸 믿어줘? 남편은 두바이에 파견 갔고 큰딸 세리는 미국 유학 갔고 찬호는 지방 특목고 기숙사에 있다고 그랬거든. 아니 애 이름이 세리하고 찬호야? 그 당시에 박찬호하고 박세리가 잘 나갔거든. 지금으로 치면 김연아랑 박태환이네? 그렇지. 아이지. 언니 부동산 하지 말고 작가나 해라. 아휴 들통날까 걱정도 안 됐어. 아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볼 거야? 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. 아니 속상한데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. 나 술 못해. 왜? 차 갖고 왔어? 대리 불러. 대리비 줄게. 나 넷째 가졌어. 어? 아니 그냥 셋째 돌잔치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만났으니까 그냥 얘기할게. 그리고 이거 셋째 돌잔치 초대장. 뭘까지? 난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넌 벌써 넷째를 가졌다고? 언니도 억울하면 그냥 빨랑 결혼해서 그냥 한꺼번에 내 쌍둥이 낳던가. 응? 와. 알았어. 갈게. 꾸기지 말고. 그래. 아, 그 다들 제 예상대로 모여 계셨군요. 오셨어요. 오셨어요. 당신 여기 웬일이야? 아,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제가. 아, 다들 주목? 아, 다름이 아니라 아, 제가 반 대표와 아, 공정모 대표로서. 네. 근데 공정모가 뭐예요?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의 줄임말입니다. 그 말 좀 끊지 마시고요. 아,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아, 제가 반 대표와 공정모 대표로서 아, 수학여행 한 곳으로 가기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이번 수학여행은 전 학생 모두가 경주로 가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. 어머, 아, 다름이 아니라 거기다가 말이죠. 경주 가면 경주빵 사오라 그래야지. 야, 그거 경주빵이 아니라 황남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지. 예, 그... 나도 한 세 박스 사오라 그래서 얼려놔야지. 어. 그거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사오 때랑 똑같아. 그래? 그래야 경주빵 얘기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. 나도. 근데 그건 꼭 거 가서 사야 되는 거야? 그거 떼다가 우리 빵집에서 팔까? 어떻게 생각해? 그거 요새 인터넷으로도 다 팔던데. 그래. 어 맞아요. 이거 인터넷으로 배달된대요. 정말? 진짜? 저 얼마인데? 무료배송이야? 주먹! 주먹!
지금 경제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예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아무튼 이번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는데 참편의 일적인 코스보다는 좀 더 경주 역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말이죠. 어, 미선 언니다. 어디 어디. 자, 자, 어머 정말이네. 자 여보세요. 내 말 좀 내 말 좀 들어. 에이 진짜. 언니 언니 잡았다 잡았어. 언니 어,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. 어,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디 가서 우리랑 얘기 좀 해요. 어? 아 니들하고 할 얘기 없어. 나 좀 그냥 내버려둬. 이혼한 게 무슨 큰데라고 우리한테까지 숨기고 그래. 뭐라고? 그래 언니 왜 진작 얘기 안 했어? 우리가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썼을 텐데. 아무튼 저 니들하고 지금 얘기할 기분도 아니니까 나중에 보자 나중에. 언니! 그만해. 언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.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얘들은 내가 이혼녀인 줄 아는 거야? 가만있어 봐.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녀인 척할까? 그래 두바이에 있는 남편 찬호 셀이 다 거짓말이고 들통나기 전에 그냥 이혼녀인 척하는 게 낫겠네. 어 가만있어 봐. 그러면 내가 언제 왜 이혼을 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야겠네. 아, 얘는 왜 전화질이야? 여보세요? 왜? 언니 어떻게 됐어? 찬여인가 두통 났어? 어, 임신해서 그런가 따따블로 궁금하네. 어? 그냥 나 이혼한 걸로 됐어. 어? 어떻게?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. 어, 알았어 끊어. 가, 어, 알았어 알았어. 몇 년 전으로 할까?